안녕하세요. 송예진 가죽 공방의 송예진입니다. 오늘은 되게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제가 12월 초에 페니체 코리아라는 곳에 가서 가죽 레더 스파 교육을 받았는데 가죽 공예나 공방을 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교육을 이제 하루 만에 약간 압축을 해서 저희한테 수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받고 너무 신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고 개인 이제 가방 브랜드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갔는데 그분들한테도 너무 좋은 교육이었고 제가 이제 교육을 받고 와서 인스타랑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오늘 가죽 보건 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들어보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보건을 하는지 이 레더스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영상을 디테일하게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페니체 코리아 실장님 이수진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편적으로는 많이들 스크래치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스파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리 예방도 할 수 있고 이미 생긴 스크래치도 보완 가능하기 때문에 좀 알려드리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실습을 해봤을 때는 스크래치도 스크래치지만 약간 찢어지거나 네, 맞아요. 상처 나거나 약간 이렇게 패이거나 네, 이런 가능해요. 것들도 다 보건이 네. 가능하더라고요. 실제로 찢어진 것도 꽤 많아요. 오늘 가방 이제 찢어진 거나 이렇게 강아지한테 뜯긴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셔서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하고 스크래치를 메우고 색감 같은 거 이렇게 해진 거 이런 거 이런 것들도 엄청 많이 가져오셨거든요.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한번 네. 기대해 주세요. 이따 뵙겠습니다. 네. 네. 너무 잘 봤어요. 이 특히 이 강아지가 강아지 장난. 이 구두굽 이것도 세상에 안 될 줄 알았죠. 어, 안 될 줄 알았는데 네. 이게 이렇게 네, 이건 장인의 솜씨라서 막 그런 것 같아요. 하실 수 있어. 그래서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려서 2월에 이제 한 4시간짜리 프로그램으로 1, 2회차로 네.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일반 분들도 핸드백이나 구두 이렇게 가죽은 보통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배워놓으면 여러모로 쓸모가 되게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일반 분들 뿐만이 아니라 뭐 가죽공예 아니면 핸드백 판매하시는 분들 뭐 개인 브랜드 분들 이런 분들이 배워놓으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서 2월 20일에 저희가 그죠? 워크샵을 네, 맞아요. 하기로 했죠. 3시부터 7시. 3시부터 7시. 네.
링크는 이제 페니체 코리아에서 이제 링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링크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네. 결제도 하실 수 있습니다. 2월 20일 오후 3시에서 7시. 네. 그리고 장소는 여기 이태원 저희 공방에서 네. 하기로 해서 정원은 20명 정도로 네. 예상을 하고 있죠. 어떤 교육을 해주실 네. 예정이신지. 오늘 간단하게 보여드린 거랑 흐름은 같아요. 흐름은 같은데 저희가 영상에서 오늘 영상에서는 자세한 부분까지는 못 보여드렸잖아요. 직접 오셨을 때는 방법도 알지만 주의사항 그리고 응용사항까지도 약간 노하우 같은 것도 직접 저희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직접 오셔서 배우시면 훨씬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품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저희가 교육을 수료하시는 분들께는 그러니까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용도로도 사용을 하시고 그 키트 그대로를 직접 수령해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보면 좀 비싼가 싶으실 수도 있지만 거의 뭐 2년 정도 쓰실 수 있는 분량의 그런 약품을 제품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잘 활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우리 실장님 모셔가지고 좋은 기법과 좋은 제품과 그리고 직접 시연하는 것까지 영상으로 이제 찍어봤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뭔가 실습을 해보실 때는 2월 20일에 특별히 4시간짜리로 준비했으니까 네. 많이 호응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